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3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공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7도를 기록했고 제주시가 34.1도, 서귀포 32.7도, 성산 31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북부지역은 맑고 남부와 산지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1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고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에 중문과 화순, 신양 등 남부지역 해수욕장은 이틀째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서부 해역에 고수온의 저연분 물 덩어리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온도 28도 이상의 염류가 킬로그램당 26g 이하인 고수온 저연분수 물 덩어리가 모레쯤 마라도 남서쪽 30km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온 저연분 물 덩어리가 제주 연안으로 밀려들면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의 삼투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폐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해당 해역을 관측 조사하고 마을 어장 수산생물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최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가 여름휴가 선호지에서 4위에 그쳤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명을 상대로 올여름 계획 중인 국내 여름 휴가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는 16.2%에 그쳐 4위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가 46.3%로 1위를 차지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20.1%로 2위, 인천과 경기가 17.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름휴가 선호 장소는 해변과 바다가 42.8%를 차지했고 워터파크가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주 시티투어버스의 도심 순환 노선과 해안 순환 노선이 통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심과 해안 노선에서 각각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것을 1시간 간격으로 줄이고 운행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해 바닷가 일몰과 한라수목원, 동문시장, 야시장 시간에 맞춰 운행합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9시 10분까지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버스 감차 대수가 늘어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버스 감차를 거부하던 버스 업체 한 곳과 최근 감차에 합의하면서 버스 감차 대수가 기존 64대에서 75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가운데 85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 통학시간과 출근시간에 맞춤형 버스 14대를 투입하고 도심 급행버스를 늘릴 계획이지만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가 줄면서 운행 횟수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외도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 오토바이에 불이 났습니다.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으로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전기 오토바이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끼리 충돌해 관광객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애월읍 녹고매오름 근처 도로에서 마주오던 렌터카 2대가 충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